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리기 4강 매화 그리기 1부입니다. 자연과 인간. 매화는 꽃 그리는 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매화를 그리기 전에 먼저 한국화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개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운 생동인데요. 네, 기운이 생동한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한국화에서는 사물을 그릴 때 그 외형과 색만을 그리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의 기운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그립니다. 네, 뭔 소린지 알듯 하면서 어렵지요? 네, 말로는 좀 어렵네요. 하지만 보시면 금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난잎을 그렸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물이 올라서 입이 탄력이 있고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나죠? 네, 이것을 기운 생동이라고 합니다. 기운 생동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을 그릴 때 너무 잘 그린다고 하다 보면 기운이 다 빠지고 죽어있는 입이 되기 쉽죠. 네.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선이 살아있나 선이 죽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에서 기운이 느껴져야 됩니다. 또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운 생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생략과 단순화입니다. 생략과 단순화. 한국화는 특히 사군자는 생략과 단순화가 예술성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쉬운 예를 들어보죠. 한 영화를 보는데요. 구두 만드는 분은 구두가 잘 보이고 기억에도 남을 것입니다. 의상 디자이너나 코디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의상들에 더 눈이 먼저 갈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걸 다 보고 기억할 순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고 다른 건 생략하게 되죠. 네, 그리고 단순화하죠. 생략하면 단순화되니까요. 그럼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또 성격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다 다르고 단순화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은 걸 보고도 다 다른 느낌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과 단순화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의 다양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기초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기운 생동과 생략과 단순화.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거라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나무 칼럼니스트 어떤 작가가 20년 넘게 나무를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책을 30권 이상 썼는데 언제부턴가 신이 안 나고 맥이 빠지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 어느 시인이 쓴 시를 보고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꽃을 보다. 박준원. 세상 사람들은 모양과 빛깔로 꽃을 보지만 나는 오로지 생명의 기운으로 꽃을 본다오. 꽃의 생기 온 천지에 가득 차오르면 나도 따라서 한떨기 꽃 되리라. 네, 이 시는 한신대의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작가는 깨달았답니다. 나는 그동안 나무의 외형과 색으로만 봤구나 하는 반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느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중략하고요. 갑자기 나무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고 나무의 표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낀 거죠.
네, 어느 날은 노고수, 네, 노고수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를 노고수라고 합니다. 어느 날 노고수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작가가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눈이 띄었던 거죠. 네, 길을 알고 나서 그의 작품 활동이 탄력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매화꽃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이것이 매화입니다. 네, 정면입니다. 매화꽃은 정확하게 오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장의 꽃잎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꽃잎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표시될 수가 있죠. 꽃의 방향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해 볼까요? 그런데 동양화에서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생략과 단순화로 자기의 개성을 담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네, 개성은 저절로 당깁니다. 성격대로, 취향대로, 또 성향대로. 네, 사진의 꽃을 보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매화꽃의 본질은 해치지 않고 단순화하여 그립니다. 먼저 정면을 그리겠습니다. 꽃잎은 너무 진하지 않게 중목으로 그립니다. 꽃잎 한 장 한 장이 오각형을 이루게 그립니다. 네, 다른 붓으로는 진한 먹을 써서 실을 그려줍니다. 네, 가운데 암술이 있고요. 암술 끝에는 씨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수분이 되면 매실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 주변에는 수술이 여인의 속눈썹처럼 뺑 둘러 있습니다. 네, 수술의 끝에는 꽃가루 주머니가 있고요. 네, 측면의 꽃은 모양이 많이 달라지죠. 앞에 꽃잎과 뒤에 꽃잎으로 구분됩니다. 뒷면은 앞면과 같이 오각형을 이루게 그리는데요. 네, 다른 것은 뒷면은 꽃받침이 붙습니다. 네, 씨방과 암술은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봉오리. 네, 봉오리도 작은 것부터 좀 더 큰 거, 자,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다 핀 것, 그 다음에 너무 펴서 잎이 지기 시작한 꽃도 그려줍니다.
또 매화에는 백매와 홍매가 있습니다. 아, 백매화꽃은 지금 그려봤고요. 네, 홍매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붓에 물감을 잘 섞어서 중간색을 충분히 묻혀 놓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물감을 약간 더 진하게 묻힙니다. 네, 홍매는 색깔이 이쁘고 화려하죠. 먹으로도 홍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산모법을 배웠는데요. 중목을 잘 섞은 후에 끝에만 진한 먹을 찍습니다. 네, 진한 먹을 찍을 때 팁이 있는데요. 아, 바로 먹물에 찍으면 붓 속에까지 너무 많이 묻게 되고 조절이 안 되니까 아, 진한 먹을 접시에 묻혀서 알맞게 묻혀줍니다. 자, 붓 조절을 하셨으면 한 터치에 꽃잎 한 장씩 그립니다. 네, 그리는 방식은 같고요. 자, 오늘 백매와 홍매를 그려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꽃 그리는 법 많이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